빵빠라빵 빵빵 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를 잡아라 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고기 먹는 날인가요? 오예. 자, 소 잡아서 소고기 실컷 먹읍시다. 근데 이 동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단 여기 순간이동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 소들이 잔뜩 있네. 아, 이렇게 소들을 때려잡는 거구나. 우리 소들아, 일로와. 소고기 먹자, 소고기. 소를 열심히 때려잡아 볼게요. 와, 근데 이상하다. 여기 있는 친구들 막 이상한 스킬들을 막 쓰는데? 보면 이 친구 막 회오리 같은 거 막 써. 이상한 장풍도 막 날리고요. 소를 열, 여기 뭐야? 할로윈 소는 뭐지? 할로윈 소는 뭐, 점수를 더 주나? 일로와, 일로와. 자, 빵신도 열심히 소를 잡았더니, 지금 점수가 27점까지 됐는데요. 이 점수로 뭐라는 거지? 여기 폭탄도 있어. 그리고 와, 아니 우리 친구들 좋은 무기 많은데 빵신은 그냥 맨주먹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 로비로 다시 들어왔고요. 이 로비에서 보니까 무기를 사는 거네. 아, 요 상단 컷을 하려면 75 플립, 75점이 필요하구나.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요거 저거다. 슬랩 배틀이랑 비슷한 게임인 것 같네요. 그럼 일단 먼저 저도 열심히 일단 점수를 좀 모아볼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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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80까지 모았고요. 그러면 요거 살 수 있어. 요거 75플립짜리 상단 컷을 한번 구매를 해볼게요. 뭐가 좀 좋아졌나? 아, 어퍼컷! 어퍼컷이다, 어퍼컷. 우와, 이 아저씨 되게 멋있어. 저 아저씨 뭐야? 되게 멋있네? 그거 무슨 공격이지? 그리고 또 차를 타고 저쪽으로 가버렸어. 우와, 또 차 타고 왔어, 저 아저씨. 잠깐만. 저 아저씨 되게 멋있다. 오! 아, 이 친구 아바타도 되게 멋있고 뭔가 공격도 되게 멋있어요. 아, 내가 당했네 공격을. 하지만 뭐 쫄 거 없어. 나도 어퍼컷 있어. 어퍼컷 공격. 어퍼컷! 아, 그리고 이거 자동차로 또 공격을 하는 거구나. 와, 저 아저씨 되게 부럽다. 저런 거 어떻게 얻는 거지? 빵신도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40, 242. 이렇게 해서 250까지 모았고요. 250짜리가 아까 뭐가 있었는데, 강력한 펀치다. 강력한 펀치는 뭘까? 강력한 펀치! 아, 뭔가 좀 펀치가 세지긴 했는데 부족해. 이걸로는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네, 현질을 조금 하도록 할게요. 뭐 현질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 상점에서 뭐 운석을 떨어뜨린다고? 아, 요건 일회용인 것 같아. 일회용인데 한번 써볼까? 어떤 건지 궁금한데. 그리고 블랙홀도 있네요. 쓰나미도 있고. 뭐 한번 구매해볼까? 궁금한데 요 번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번개 190 구로복스인데, 자, 번개 한번 날려볼까? 그러면 번개가 이제 생겼나? 번개가 생겼어. 자, 그럼 나가서 번개 한번 쏴볼게요. 번개를 쏘면 요 소들이 다 한꺼번에 날라가나? 번개 맞아라! 에너지가 차고 있는데? 요렇게 번개가 이거 계속 쓸 수 있는 거구나. 일회용이 아니었어. 근데 이 번개는 딜레이가 좀 있네요. 역시 현질을 했더니 점수가 금세 올라갔다. 지금 1000점이나 있는데 1000점짜리 뭐가 있나? 아, 시한폭탄! 드디어 저도 이 폭탄을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시한폭탄을 가운데다 설치해야겠지? 짠! 설치를 하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선 폭발을 하네요. 자, 강력해. 잠깐만, 배틀로얄 이벤트? 이거 유저들과 PVP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빵씨는 신청을 했고요. 다른 친구들은 참가한다고 한 친구 없나봐. 참가자가 부족해서 참가가 안 된대요. 우리 쫄보들 다들 쫄보구나. 아까 전에 그 터프한 아저씨 나랑 한번 붙자. 그럼 번개 공격 한번 해볼게요. 와, 번개 공격하면 이렇게 구름이 생기는구나. 구름이 생기면서 번개가 번쩍번쩍합니다. 와, 강력하다. 이제 빵신이 8000점이 됐는데 요거 할 수 있다. 요거 부가티 공격. 아까 그 아저씨가 갖고 있던 자동차네요. 부가티 공격 장착했고요. 자, 자동차 소환. 요렇게 해서 타야 되나? 어떻게 타지? 타는 거 어떻게 타? 그냥 출발해버리네. 요 자동차 어떻게 못 타나? 이거 그거구나. 이제 이해했다. 요 아저씨는 유저가 아니고 요 부가티 운전수였다. 운전수. 저 운전수가 나 대신 싸워주는 거네요. 자동차를 소환을 하면은 운전수가 나와서 얘가 싸워주는 거야. 이런 거였구나. 빵신이 직접 운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한번 구매해보자. 블랙홀? 블랙홀을 한번 구매를 해볼까? 그럼 이번에는 요 블랙홀을 한번 구매를 해볼게요. 블랙홀은 어떤 공격일까? 자, 블랙홀 발사! 하늘에 블랙홀이 생겼고요. 다 빨려 들어간다. 유저들도 다 빨려 들어가네. 다시 또 블랙홀 한번 써볼게요. 블랙홀 소환! 다들 빨려 들어가라! 블랙홀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사기템인데? 이제 17000점이 됐고 파이어볼까지 지금 장착을 할 수가 있다. 되게 멋있을 것 같아. 파이어볼 발사! 우와, 멋있다.
오 역시 발사. 오 좋아 좋아. 와 멋있다 이거. 근데 우리 소고기는 언제 먹어? 소고기 꽃등심 먹고 싶단 말이야. 어 이제 10초 후 지나면은 이제 곧 PVP 시작할 것 같다. 3초 2초 1초. 배틀로얄 이벤트 참가하시겠습니까? 예. 참가자 또 이번에 안 나오는 거 아니겠지? 참가자 나랑 한번 멋지게 한번 PVP 뜨자. 아 이번에 참가자 있다. 오케이. 오 좋아. 점점 이 땅이 좁아 작아져. 발사. 어 아 이거는 특수 능력 못 쓰는구나. 기본 펀지 공격밖에 못 써. 오! 아 이렇게 해서 빵씨는 탈락했고요. 아 나 파이어볼 있어가지고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저 이벤트 매치에서는 이 특수 공격은 사용이 안 되고요. 그냥 일반 펀치 공격만 되네요. 자 우리 빵구들도 여기 소를 잡아라. 여기 동네에 놀러 오셔가지고요 열심히 우리 소들도 때려잡고 멋진 무기들 한번 장착해보세요. 그럼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빵빵.